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사랑해요. 아침장. 아, 그레고리 포터 씨가 뭔 일이냐고. 아, 사거리 오빠들이 왔다고. 아, 자, 사거리 그 오빠. 아, 임명호님께서 오늘은 흰 티로 아주 깔맞춤을 하셨네. 네. 너무 보기 좋아요. 화나네 우리 오빠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 봤는데, 야, 역시 여성분들이 그 의상에 이렇게 보니까 흰색이네 다들. 본인들도 맞춘다고 맞춘 건 아니겠지. 맞췄습니다. 진짜로? 네. 왜? 네. 그러면 요 전번에 컬투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정장으로 맞춰서. 정장으로? 네. 어, 아침장은 좀 편하니까. 네. 아, 이제 공연이 속속 잡혀 있네. 8월 8일도 있고, 네. 네, 울산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울산 서머 페스티벌에 초대가 돼 있군요. 네. 또 메가필드 뮤직 페스티벌에도 나가고, 네. 뭐 대덕 뮤직 페스티벌을 휩쓸고 다니는 오빠들이네. 보니까 네. 9월에 좀 바쁘시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 앨범 내고 처음으로 네. 이렇게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 네, 그 이번에 7월에 했다가, 네. 7월에 Love Line, 네. 타이틀곡이 Shake It Boom인데, 네. 네. 와, 아니 그러니까 사거리 오빠도 이제 출사표 던지고 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세상에 단독 공연 했다고요? 네,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어디서? 롤링홀에서 했습니다. 롤링홀에서? 네. 아, 야, 그래 오빠들 보러 많이 왔겠지. 네. 롤링홀. 다행히 예. 예. 매진돼서. 네. 아니요, 그 사거리 오빠들 표 네네. 매진됐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는 뭐 아랑드롱이 주인공 하세요 뭐 하는 거는 똑같은 거. 의뢰 매진하니까 사거리 오빠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Love Line 여기는 몇 곡이나 수록을 한 거예요, 앨범이? 저희가 총 5곡 수록했습니다. 아, 미니 앨범이구나. 네, 네. 거기에 Shake Boom이 네 타이틀곡으로 타이틀곡이라고요. 네. 아, 이제 기지개 켰으니까 네. 이제 그 이제 단독 공연을 이제 따로 이름 없이 공연 제목은 없이 저희가 했어요? 공연 제목 같은 경우에 공연 제목이 이제 오빠가 왔다. 왔다. 뭐라고? 오빠가 왔다. 원래 처음에 제시했던 건 오빠가 돌아왔다. 뭐 이런 네. 거였는데요. 네. 뭐, 네. 네. 요새 뭐 이제 그 공연을 이제 다시 재개하잖아요. 뭐 막 네. 하고 하면 뭐 리부트라고도 하고 뭐, 네. 네? 뭐 그런 리뎁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돌아왔다는 네. 얘기들을 하죠. 네. 근데 오빠가 왔다. 네. 아, 화끈하네. 어쨌든 잘 맞췄다니까 좋네. 네. 예. 근데 현우 씨는 네. 아, 소개를 다 안 해드렸나? 현우 씨, 지현우 씨. 네네네. 네. 그리고 네. 윤채님. 네. 네, 윤채 오빠 그리고 네. 현중이 오빠. 네. 네. 현중이 오빠 그리고 사해 네. 오빠. 네. 알겠습니다. 사회 오빠는 퍼커션도 해요? 기타 치면서? 원래 까혼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네. 했었습니다. 여기서 원래 저희 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 현악기들이랑 건반이기 때문에 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퍼커션을 처음에 좀 쳤었습니다. 아, 네. 아니 베이시스트가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또 기타? 베이스가 비면은 네, 안 돼서 네, 기타는 현우 씨가 잘 치니까 아, 네. 그렇구나. 웬만하면 드러머도 좀 같이 다니지. 사거리 오빠라서 네 명밖에 안 돼요. 누가 동의해요? 그러면 여기서 동서남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은 이쪽. 네. 아 있네 진짜. 네. 그냥 생각했을 때. 사연 씨가 일찍 동의해요? 일어나서. 네. 사연 씨가 동의든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동쪽에 살아요? 저쪽?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해 뜨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동 선은? 선은 아마 이쪽. 해가 지는 쪽. 지는 쪽. 다리 뜨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아, 또 그러면 네. 현우 씨는 뭐예요? 저는 뭐 남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저절로 북이네 네. 저쪽은. 아, 참 이 오빠들 진짜 엄청난
엄청난 엄청나게 반가워요 어쨌든. 아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 사거리 그 오빠들 나온 게 언제지? 그러니까 그때 한 2년 된 건가? 1년 정도 전입니다. 1년 전. 네네. 네. 한참 고달픈 시절에 여기 왔었구나. 네. 그렇다면 현우 싱글하잖아. 지난해 뭐 상을 받았네 여기 보니까. 아 네. 연기 대상? 네. 뭐예요? 네. 그 누구? 아니 왜 드라마에서 왜 현우 씨랑 이제 연은 안 이제 끝났나 우리가? 아 그러게. 아이 또 뵐 것 같아요. 볼 그래요? 뵈지 않을까요? 아니 현우 씨가 소식이 없어요 좀. 난 소식이 둘에서 뭐 난 잘 모르는데. 네. 아 현우 씨가 있다면 있겠지 뭐. 네. 언제 뭐 악당으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 주말 연속곡 신사와 아가씨로. 네. 뭐 보나마나 여기 상 받고 그랬으면 신사 역이었겠지. 네 맞습니다. 어. 근데 그 우리 저기. 동님. 네. 동님께서는 그 현우 씨의 매력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니, 탤런트로서의 매력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 배우로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네. 어떤 점이? 왜냐면 그 안으로 좀 많이 잘 빠져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아, 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빠한테 오빠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오빠로 돌아오면은 약간 이제 일반인 같은 이제 동네 동생 같은 거죠.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니 사거리 그 오빠도 좀 연기하듯이 좀 열심히 좀 해요.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어서 넘기려 그래.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생이다 아니, 보니까. 윤재 오빠. 네. 윤재 오빠. 네네. 지적을 좀 해주세요. 지금 오늘 매를 들어야지 안 되겠어요. 아,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한다. 네네, 뭐 전에는 좀... 그냥 여기 놀러 왔구나. 그러다가 이제 단독 공연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정신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원래 그 원래 천상 타고나게 밴드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타고나게 락커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게 있죠. 기질이. 네. 네. 아, 현우도 원래는 그 기타리스트였는데 뭐 네. 배우 중에 가장 기타를 잘 치는 지금 이제 친구가 돼버려가지고. 아. 예. 그럼 오늘 솔로를 한번. 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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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웨이 스타 뭐 이런 거. 아이 그건 뭐 딥퍼플이 하게 놔두고. 아 김하정님 흰 티 맞춰 입으신 게 대학 동아리 같으세요. 와 진짜 오늘. 신음섭님 사거리 그 오빠 땜시 저도 요새 너무 바빠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느라고 바빠도 좋은 게 많이 많이 나와주세요. 3028님 얼마 전 사거리 그 오빠 단독 콘서트 하실 때 무대 설치 작업했던 스텝인데요. 그날 콘서트 너무 멋지셨어요. 오늘 나오신단 말에 알람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너무 잘 맞췄습니다. 네. 뭐, 또 2405님 썸 타는 여직원과 단속 콘서트 다녀왔는데요. 콘서트 다녀와서 하루 됐어요. 아, 1일 차 어저께 했어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 1일 차가 네.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콘서트 다녀와서 1일 됐어요. 달달하고 행복한 노래 덕에 솔로 탈출했습니다. 감사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 아 썸 타다가 그렇죠. 저희 썸에서 1일로 바뀌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어머나 러브라인이 제대로 먹혔네요. 오, 야,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모양이에요 공연이? 저희는 굉장히 분위기 좋게 즐겁게 마쳤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러브라인이 제대로 됐습니다. 오, 그럼 이거 드라마에서 뭐 이제 또 러브라인 할 때 또 쫙 깔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 자 오늘 자 러브라인 앨범 중에서 아까 타이틀곡이라고 했죠. Shake It Boom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뭐 바로 하세요. 네. 자 아니 마이크 다 열어놨는데 지금 물 마시고 뭐 언제
그러면 아니 물도 선생님 마음대로 못 마셔요. 아니 진짜 그러고 아니 저 지연 오빠네 이러니까 지적받을 줄 알았어. 아, 지금 다른 사람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 뭐 언제 할 거예요 언제? 네, 튜닝도 네. 하시지 지금. 됐습니다. 됐어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gonna party tonight. Let's disco! 쉐키쉐키보, 쉐키쉐키보, 쉐키쉐키보. 우리가 꿈꿔왔던 그곳은 환상의 paradise. paradise. 넌 내게 빠질 거야 왜냐면 난 멋있으니까 멋있어 누구도 상상 못한 아름다운 너의 뒷모습 oh yeah 아찔한 모험의 밤 아침이 찾아올 때까지 oh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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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Come on sexy lady 쉐쉐쉐보 우리가 꿈꿔왔던 너와 나의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 이제는 준비됐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굿샤 오늘의 걱정 따윈 술잔과 함께 비워버 여기 저기 거기 둘러봐도 여기 저기 거기 only one 여기 저기 거기 둘러봐도 여기 저기 거기 only one 여기 저기 거기 둘러봐도 여기 저기 거기 only (웃음) 아니, 어우 이렇게 고물 밴드가 있나? (웃음) 아니 뭐해? 아니 뭐 하는 거야? 케이스 앤 선샤인 밴드도 아니고 지금 아이고 디스코장을 맺는 이 사거리 오빠가 야 인생분들 진짜 너무 웃긴 오빠들이네. 네? 아니 코로나로 한 2년 뺍시다 뭐 이런 그 의견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오빠들은요, 2년이 아니라 한 40년. 40년 빼는 마크가 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1980년. 이때, 그때는 저기 태어나기는 했어요. 네. 태어나긴 했어요. 네, 그쵸. 걸어 다녔어요, 그때? 그때 뭐, 애기였죠. 80년. 애기.
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장아장. 네, 네. 젖먹이 얘기. 아장아장 정도. 네, 아, 야. 근데 어떻게 그때 음악을 해요? 아, 그러니까 디스코 이번엔 디스코다. 아니, 그 고승희 님께서 아침부터 디스코 타임. 꽉 신나요. 최정희 님, 아침부터 덥지만 우리 사거리 오빠들 덕분에 꽃집에서 꽃가위 들고 쉐키쉐키 부마합니다. 박선민이 13개월 짱구가 드럼체로 드럼을 안 치고 신난다고 엄마를 쳐요 지금. 5586님 밖에서 상추 뜯다가 너무 더워서 축축 처지는데 쉐키뿜 노래 나오니 다시 에너지 받습니다. 아, 노래에 마치 비타민 듬뿍 넣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왕은정님, 여기 충남 당진에 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요즘 손님들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첫 소절 듣자마자 어깨 들썩이며 리듬을 타게 되네요. 작은 식당이 멋진 공연장이 된 듯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습니다. 아, 쉐키뿜 이거 너무 엄청 웃긴. 아니 자기네들 걸음마던 때 음악을 네. 누가 하자 그랬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윤채 씨가? 네. 윤채 씨가. 아, 네. 네, 요즘 네 요즘 그 유트로가 유행이어서 네. 네 레트로에서 이제 새로운 유자를 섞어가지고 유트로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디스코 펑크의 감성을 네. 네, 요즘에 약간 어떤 분위기로 좀 우리가 풀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람들께 좀 즐거움을 드려보자. 예, 뭐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선생님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공했구나 곡이. 어디 가면 고물 밴드 사거리 고물. 진짜 무슨. 황학동도 이런 황학동이 없는 거야. 와 진짜 음악의 황학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이걸 들은 젊은이들이 네. 그 신세대들이 환호하니까 그럴 거니. 근데 유트로라는 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약간 트렌드. 지금 세계적인. 네. 아,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유행이 네네. 한 세대 걸러서 네네. 30년쯤에서 레트로라는 게 한 10년 전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네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동안 또 유행을 하다가 네. 야 이제 자동차들이 네. 뭐 전기차들 나온다면서 뭐 자동차도 디자인이 막 바뀌잖아요. 네. 네 지금 사거리 그 오빠들 이 노래 들으니까 옛날식 그 클래식카들 있죠. 네, 네. 이야 이거 한번 나올 것 같아. 막. 네. 아 저는 그 옛날 차들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좋아요. 제가 타고 있는 게 한 26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돈 더 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정도 됐어요 안 돼도. 네, 네. 근데 되게 좋아요. 지금도. 네. 어 사거리 그 오빠들 야 이 음악을 틀어놓고 달려야 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이게 드라이브 할 때 이 정도 해줘야지. 네, 네. 아, 특히 그 아침에 이렇게 출근 시간에 그렇죠. 차 막히실 때 네, 들으시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네 윤채 오빠. 네 저기요 네. 말 나온 김에 네. 황유정님께서 네. 나중에 무대에서 화끈한 나팔바지 한번 입어주세요. 아. 나팔 보긴 왜? 아 근데 옛날에 동네 네. 쓸고 다니던 바지 알아요? 아 네네네네네. 그 저희 TV로는 봤습니다 옛날. 그 TV로 자료로. 네. 아 키보이스나 히식스 그 형님들. 네네. 그 앨범 한번 보세요. 네. 거기 고증이 다 돼 있어요. 아 네. 그때 그 의상을 하면 돼. 뭐 길게 멀리 볼 것 없이. 네. 네 오늘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야 황유정님 이게 그 디자이너인 것인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나팔바지 한번 입어보라고. 네. 아 근데 저희가 요번에는 그 선생님이 무대를 아직 못 보셔서 그러는데 네. 저희가 율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동? 네. 네. 단체로 군무 맞춰가지고. 네. 아 그러면 이거 조명 이거 별 나오는 건가? 네. 반짝반짝하는 거 그거 네, 뭐 해요? 그런 거에서 네. 약간 그. 칼군무를 저희가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어머, 네. 진짜 볼만하겠다. 아, 요 오빠들 왜 그래요, 세상에.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사거리 그 오빠 지현우 윤채 김현중 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사거리 그 오빠 Love Line 이번 그 앨범 제목이죠? 네. 음원으로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수요일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사거리 그 오빠들 지현우 윤채 또 김현중 사혜씨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이제 Love Line 앨범을 발표를 하고 아침창 가족들 찾았습니다. 네. 박희수님 Love Line 들으니 첫 데이트 할 때 생각이 나서 심쿵거리고 설레요. 김미영님 사거리 그 오빠 음악이 힘듦을 잊게 해주는 노동요로 딱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사거리 그 오빠들이 이렇게 이제 그 출범을 하면서부터도 네. 이렇게 심각한 음악보다 우리 좀 네. 즐겨보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원래 네, 좀 아무래도 듣는 분들이 조금 위로가 되고 조금 기운이 나고 이런 노래를 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네. 아, 근데 현 오빠가 그 이제 탤런트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 와갖고 이렇게 네. 이 오빠들이랑 네. 아니 아까 사혜 씨가 그러잖아요. 아니 사거리 그 오빠 와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이 저런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드라마에서 얼마나 벗겼으면은 그랬겠냐고.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또 여기 음악 할 때는 약간 기대면서 조금 이렇게 하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쪽 장르는 어떠냐고요. 저쪽 장르는 이제 약간 좀 끌고 가는 약간 무게도 있고 예. 예.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쪽 장르 가면 소 같아요? 소가 된 기분이에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 이건 별로 이 프로그램은요 감독님들은 별로 안 들어요. 네. 바빠서들 네. 못 들어요. 그러니까 걔는 마음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고독한 게 더 있죠. 아, 예. 네. 거기는 막 한 150명씩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네네. 작업을 하고 네. 또 상대 배우도 있고 뭐 네. 상대 배우가 또 여주인공일 때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즘 남자들이 다 을 아니에요. 요즘 뭐 다 을인데 뭐. 그게 거쪽에 힘들었구나. 아니 아무래도 이제 그 대본들이 이제 한 2주 전이나 뭐 1주 전에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또 바로 이제 저희는 또 그 해석해서 또 표현해야 되니까 예. 예, 그 시간이 약간 좀 바쁘다 그래야 되나? 바쁘죠. 예. 기 빠지죠. 네. 아유, 그러니까 사혜 씨가 좀 잘해줘요. 네, 동님께서 저 남쪽을 좀 알겠습니다. 보필하겠습니다. 네? 아, 자, 그래서 좀 쉬러 왔는데 그거를 또 윤채 오빠도 그러고 막 들들 볶으면 되겠어요? 김보선님 휴가 가는 차들 여기저기서 사거리 그 오빠 음악이 나오겠어요. 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수가와라 미키님. 일본에서 듣고 있어요. 힘이 나요. 오빠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정우현님 라디오 듣다가 러브라인 노래 좋아서 고릴라 들어왔습니다. 남자 형들에게서 느끼는 사랑도 괜찮죠? 아, 남자가 형들에게 느끼는 사랑. 아, 김영찬님 앨범이 전체적으로 밝고 신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휴가 때 차에서 사거리 그 오빠 앨범 틀어주면 지현우님 팬인 아내가 엄청 신나하겠죠. 아, 틀어줄까 말까. 많이 틀어주십시오. 네. 아니 어저께 또 초딩이 네.
애가 막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랬더니 짝사랑하는 애가 전학 간다고. 네. 그래서 내일 전학 가는데 오늘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물어보니까 네.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막 이러던데. 아, 그럴 때 이제 사거리 오빠 노래를 엄마가 탁 틀어주면서 네. 힘내라 따라 이렇게 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사거리 오빠 이번에 라이브 또 청해 듣겠습니다. 뭐 하실까요? 틱틱틱이라는 노래고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 같이 만들었는데요. 네. 초반에는 이제 저하고 현중형하고 바닷가에서 네. 그 소스를 이제 만들어 와서 다 같이 작업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느 바닷가인데요? 그때 강원도. 네. 네. 틱틱. 놀러 갈 시간도 있고 좋으시네. 무슨 작업하러 가신? 작업하러 간 거예요, 선생님. 작업하러. 작업하러? 네. 네. 작업하러 강원도까지. 아이고 참. 아유 뭐 대사는 대본 줄 때는 막 2주 전에 줘도 난리 치면서 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도 틱틱틱 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침 눈을 떠 한 박자 느리게 조금 천천히 몸을 일으켜 게을러진 다리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늘어지게 키지게를 켜는 오늘 하루 시작해도 될까 웃음소리 추억으로 가득 차
와. 아, 윤치 오빠. 네. 아, 그 키보드 들고기 잘했어요. 아, 그런가요? 아, 요새는 네. 저거 저렇게 네. 고물 그 건반 소리가 안 나거든요. 아, 좋은 의미신 거죠? 네? 아, 좋은 의미죠. 네. 예. 극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거를. 아와, 진짜. 야, 고물 소리. 야, 진짜 고물 밴드가 진짜 고물 사운드까지. 야, 기가 막히게. 빈티지라는 표현으로. 아, 빈티지. 네. 아니 영어로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아, 빈티지 사운드하고 고물 사운드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가? 뭔가 어감이 좀 네. 어감이 어떤? 그러면 윤재 씨는 고물 사운드보다 빈티지 사운드라고 해줘요? 어, 그게 조금 더 뭔가 네. 좀 뭔가 조민준님 노래가 몽환적이면서도 부드러워 마치 잠결에 슈크림을 먹는 느낌이네요. 아, 어, 표현 너무 멋있네요. 앉아서 드셔야 돼요 이런 거. 맞습니다. 큰일 나. 네. 이혜민님 바닷가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묘하게 바닷가에서 들으면 기분 좋아질 것 같네. 네. 아니 조금 빨리 나왔어야지 아침창회를 단독 콘서트 하기 전에 나왔으면은 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름철 다 가게 생길 때. 아니 아직 안 갔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갔습니다. 네. 다행이야. 이혜민, 아 박세민님. 안녕 고마워 너로 인해 많은 걸 배웠어라는 가사는 네. 내가 참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좋네요.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요거 가사 누가 썼어요? 제가 썼습니다. 그래. 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노래 들으면서도 내가 내 봐 내 사이 씨 네, 여기다가 맞습니다. 써놨죠 보여요 거기서도 네, 뭐라고 네, 썼어요 여기. 로맨틱. 내가 지금 이거 틱틱틱 들으면서 어우 달콤해 로맨틱 아. 썼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 바로 리뷰가 안녕 고마워 너로 인해 이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지목을 안 할 수가 없지. 아, 네. 이건 누구까지 해 이거. 아유 결국 이수진님 고릴라로 들으면서 빵 사러 왔는데 여기 사장님도 오빠들 보고 계시네요. 완전 좋아하신대요. 동지 만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지동구님 지현우 씨 드라마 올드 미스 다이어리 GPD 시절 첫 아이 생겨서 큰아이 이름을 지현우로 지었습니다. 와. 벌써 중3 사춘기 됐네요 걔가. 아. 사거리 오빠들 응원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아까 이수진이 빵집 사장님도 좋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내일 모레 글핀가? 그러면 네. 28, 29, 30 글피네요. 네. 보령 머드림콘? 네. 이거 보령에 가야 되잖아요. 네, 보령으로. 머드 축제 하는 거기 머드 아니에요? 축제. 네, 거기서 있는 행사. 보령이 뭔가 여기서? 빵집이 2시간 정도 거리라고 별로 안 무네요. 네, 한 시간 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고 그러니까 네. 거기 다녀오시면 되겠네, 사장님. 네. 네? 머드림콘? 네, 여기, 머드림콘. 여기서 또 음악 사거리 오빠들 네, 네. 저녁 8시에 출몰하신다는 저희, 네. 아, 저녁 8시? 네. 시간도 나왔어요? 네, 네. 아, 좋은 시간이네. 네. 야. 멋지다. 요즘 바닷가에서 그 날씨 좋은데 그 황혼 지면은요. 진짜 기가 네. 막히잖아요. 아. 네. 자, 그러면 3846이 고물수 사운드가 아니라 보물 사운드네요. 아침부터 아유. 비호강 제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빈티지로 바꾸겠습니다. 아, 빈티지 밴드. 네. 사거리 오빠 함께 계십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뭐 9월 3일 4일은 메가필드 뮤직 페스티벌. 네. 9월 뭐 10 그 다음 주죠 뭐 바로. 네 맞습니다. 네 22일. 아 9월 16일부터 18일 이틀이에요? 아니 그때도 하루 저희는 네, 하루인데 아, 네. 하루 사기네. 네. 네. 아 그럼 잘 골라서 가야 되겠네. 네. 저희는 네. 이제 9월 18일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네. 메가 필드 뮤직 페스티벌에서 며칠 날에요? 9월 3일 1차 라인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3일? 네. 3일 날 가고. 네. 아 그렇구나. 자 사거리 그 오빠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아침창에 와갖고 아침창을 달궈주고 계십니다. 자, 어저께들 그 복다리들 좀 했어요? 어제 저는 그냥 초밥을 먹었습니다. 그건 복다리 아닌가? 그건 복다리면 안 네. 치죠. 네, 맞습니다. 아, 난 뭐 전 또 아주 엉뚱한 거 먹었네 나는. 뭐 드셨어요? 예? 뭐 드셨어요? 아유, 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잡채 먹었어요. 뭔 날인지도 몰랐나 봐. 아이, 여기 한 사람들이 별 제대로 한 사람이 없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삼계탕을 아침에? 먹었습니다. 아. 네, 어저께 사다 놨다가 네 오늘 아침에 그 목을 풀기 위해서 네. 자, 오늘 사거리 오빠들 함께 했습니다. 어, 오윤영님께서 5살 딸아이랑 밥 먹으면서 같이 고릴라 보고 있는데 넷 중에 잘생긴 삼촌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안 가르쳐주네요. 아이고 귀여워.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자, 꽃다방 김마담 오늘 사거리 그 오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보내드리기 싫으네. 내일모레 또 공연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지금 현우 씨는 드라마 찍는 건 없어요? 네, 지금 없습니다. 아, 네. 아, 이거에 매진하고 계시네. 네, 네. 오, 아, 윤재 오빠. 네. 요즘에 보기 좋겠어요, 현우 씨? 어, 네. 아무래도 하니까? 좀 그 표정이 그래도 네. 이제 이렇게 음악할 때는 저희 형들한테 좀 이렇게 기대서 본인이 이렇게 가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편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좋습니다. 네, 김명준님, 저 친구들과 저 친구들과 보령머드 축제 가려고요. 딱 기다리세요. 어우, 큰 소리로 응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도현님, 여름 휴가 간 동료 대신 야근의 연속이었는데 사거리 그 오빠 덕에 힘이 불끈 나면서 행복해졌잖아요. 김민숙님, 사거리 그 오빠 매력을 꽃다방에서 다 보여주고 가시네. 또 꽃다방 와주세요. 아니요, 꽃다방에서 오늘 보여드린 게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 군무를 어마어마하게 한대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너튜브에서 검색해서 이제 보시면. 아, 네. 그래요? 네. 네. 얼마나 웃길까. 아, 그것도 빈티지 해요? 네. 네, 네. 그 군무 자체가 네. 네, 네, 맞습니다. 약간 그 디스코 펑크 느낌의 약간 아이고, 그런. 진짜 고물 네. 댄스겠다. 참. 보나. 근데 현우 씨가 무슨 배짱으로 뭐 너튜브에서 보라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아, 되게 재밌는 거는 아, 네. 저희 그 안무 짜준 친구가 20대 초반 아, 그 친구예요. 예. 20대 초반은 뭐 완전히 디스코하고는 상관도 예. 없는 예. 세대잖아요. 예. 근데 짰다고요, 하여간. 예. 손영수님, 부산에도 좀 오세요. 꼭 보러 갈게요. 심사숙고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 예. 진짜 그러고 보니까 부산도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저희는 예. 가죠. 불러주시면 뭐 어디든지 갑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달려갑니다. 밤낮 없이 가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현우님 또 윤채 씨 또 네. 현중 오빠 네 네 사야 오빠 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자 오늘 아침창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넌 정말 아름다워 띄워드리고 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